저는 일자리 걸림돌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 춘천 속초 간에 철도를 놓는 것이 정부 사업으로 2년 전에 결정됐습니다. 동계 타당성 검토도 다 통과를 했고요. 지금 노선까지 거의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도 지금 100억이 올해 설계지가 서 있는데,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2년째 지금 붙잡혀서 지금 노선을 확정짓지 못하고 사업이 착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태백산맥을 통과하기 때문에 밑으로 관통을 하게 돼 있는데, 터널로. 근데 이게 뭐 강원도는 동서간에 뚫으려면 태백산맥을 뚫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뚫어진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지금 이게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까지 긴 노선인데 이미 현수막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붙기 시작해서 저는 이게 견딜 수 없는 사안인데, 괜히 욕 먹을 때로 다 먹고 나중에 이제 정부적인 부담을 지게 될 것 같아서 좀 환경부가 너무 원리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말고 빨리 좀 결정해 주시기를, 당에서 압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인데요. 지금 정부가 전면 복원하라,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복원하기 위해서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나무 키우는 데만 3년 걸립니다. 3년 후에나 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면 복원할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정부의 각 부처도 입장이 다 다릅니다. 산림청 다르고, 환경부 다르고, 기재부 다르고. 그래서 이 입장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채로 정부는 자꾸만 이제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니까 행정대집행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정선 군민들이 화가 나서 내일 모레 22일 날 군민 궐기대회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선이라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들리는데, 여기 사복사태가 나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놀래가지고 험한 소리들 많냐고 그래서 금요일 날 시도지사가 회의를 취소하고 거기 내려갔었는데, 제가 시도지사 협의에 빠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김부겸 장관님께 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청에서 좀 잘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이해관계들이 이해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강원도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고 사태 수습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강압적인 의견만 좀 이렇게 거둬주시기를 당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한 건데요. 횡성에 군부대가 도심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탄약고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국방부에 협의해서 아주 오랜 노력 끝에 이 탄약고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탄약고의 위험도 벗어나고 땅을 확보하기로 땅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기업도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이게 오염을 하지 않는 청정산업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환경부에서 제동을 걸고 있어서 여기도 곧 아마 걸기대회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복잡한 이해가 걸리고 제가 다 수습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좀 굉장히 수습이 어려워져서 이 점도 당에서 정리적인 입장을 좀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환경 문제가 강원도 전부 걸려있는데, 여기에 첨예한 이슈가 된 건 뭐가 되지 않을까, 설악산 케이블카 같은 거는 다 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 꼭 당해서 수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원도